골라서 뒤집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뒤집어 봅니다.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뒤집어 봅니다. 퇴학 시키다. Take out of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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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son 수업. Lesson. Okay. 그래서 stupid 멍청한. Stupid. Okay. 그래서 뒤집을 게 없다. 뒤집을 거 없어요? 알겠습니다. Shy. 지금 하고 있는지 shy예요. Shy. Shy. 에이. 그럼 이건 나머지 다 모르나요? 다른 친구들은? 뒤집을 게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그 가봅시다. 월일 오케이. Work. 그 다음 오케이. Thought, 생각 또는 think의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기도 합니다. Thought. 오케이. Map, 지도. Map. Later, 뭐뭐 다음에 후에. Later. 후에. 오케이. 그 다음에 B를 눌러야 돼. 자, 가보자. 행동하다. 오케이. Act. 오케이. 다음. 차이드. Childhood. 오케이. 시크릿. Secret.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수민이밖에 공부를 못한 것 같아. 그치? 다른 친구들은 아직 못한 것 같고. 그리고 너 어제 왜 그냥 갔냐? 숙제 왜안 하고 갔어? 응? 모든 숙제도 그렇고 다안 했잖아. 하고 가야지. 이틀 분 밀린 거야. 어제 그 학급도 맞추고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거 리포트 보니깐요. 어디 갔어? 여기 수민이가 아직 했네? 수민이 아까 없었는데. 스피드 했고 나머지 학생들 아예 거들떠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시험 칠 거니깐요. 뭐첫 번째 쓰기 시험은 뭐 그렇게 크지 크게 난이도가 안 높을 건데 갈수록 난이도 높아져서 주관식으로 서서히 바뀔 거니까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중등 필수 어휘 12회 3구간 알차례군요. 핵심인데 저 그거 녹음해서 보냈는데 왜 없어요? 언제 보냈는데? 이게 제가 3개 보냈는데 3개 보냈는데 보자. 5시고. 3개 다 보냈는데 이거 30일 날 보낸 거잖아. 아니 그거 말고 어제도 이거 적혀있어가지고 그래, 어제 30일. 아, 우리 2강에 아직 숙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구나. 자, 봐봐. 여기에 31일 날 숙제에 다시 여기 잘 몰라. 별표 표시가 있으면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걸 표시해 놓은 거라고. 네가 했는 거를 또 반복해서 해야 될 때도 있다고. 뭐 했던 거한번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응? 응?
내가 30일날 이수제를 냈잖아. 그치? 그러면 30일날, 뭐야, 자율 학습 시간 도중에 보내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수제를 한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다행이네. 3구간. 3구간은 몇개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할 거. 봐봐. 오케이, 이거는 쉽네요. 그래서 뭐, let's count. 1, 2, 3, 4, 5. 자, 그래서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숫자를 세려보자. 1, 2, 3, 4, 5, 6, 7, 8. 이러고 놀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은 뭐든가요? You can see. 그렇죠. Kangaroo. 한 마리가 아니고 여기 어가 없죠. Kangaroos in Australia. 너는 볼수 있다. You can see what? Kangaroos. Where? In Australia.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뭐예요? 그렇죠. 호주에서 캥거루를 볼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3번, 아니 3번째 거 뭐? That was? 낫인가요? 뭐죠? 선생님, 내가 공부를 안 했어? 응? Partly. 아, 그렇죠. Partly 들어갈 수 있죠. Partly의 뜻은 부분적으로란 뜻이죠. 그건 부분적으로는 나의,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잘못이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은 내 책임도 있다. Fault의 뜻은 잘못이란 뜻이죠. 그건 약간은 내 잘못도 있어. That was partly my fault. fault 같은 단어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Beat the other one. We lost the match. 됐습니다. 그래서 beat 뭐 하다? 뭐 두들겨 패다란 뜻도 있죠. 두들겨 패다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박동이란 뜻도 있어. 박동. heartbeat 하면 심장 뛰는 걸 heartbeat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뭐 누군가를 이기다란 뜻도 있죠. 이기다. win의 뜻도 있다. 그래서 나의 팀이 다른 팀을 두들겨 패질 못했다. 그래서 we lost the match. 매치가 뭐예요? 시합에서, 이거는 우리 열심히 3단 배우고 있는 거죠. lose, lost, lost. 그래서 lose의 두 번째 녀석인가요? 세 번째 녀석인가요? 그렇죠. 두 번째 녀석이죠. 과거에 졌다라는 얘기죠. 과거형이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팀은 다른 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My team didn't beat the other one. 우리는 시합에서 졌습니다. We lost the match. 그러니까 뭐이 강의 또 없나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food, clothes, and other thing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모르는 단어 없을 거예요. 근데 where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where의 뜻은 어디란 뜻으로 배우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없고요. 뜻은 없고요. 그냥 지금부터 뒤에 뭐뭐 한다가 나오는데 무슨 시 만들겠다. 어떤 시 사람들이 산다죠. 그렇죠? 사람들이 사고 판다죠. 여기에. 근데 where를 만나서 어떤 사람들이 사고 파는. 됐습니까? 뭐를 파고 사고 판대요? 음식과 옷과 그리고 다른 것들이 말이죠. 그래서 마켓의 뜻은 뭐? 시장이죠. 시장은 장소다.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음식과 옷과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다 같이요. Market is a place. Market is a place where people buy and sell food, clothes and other things. Where people buy and sell food, clothes and other things.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I use a ruler to draw a straight line. Straight, good. Straight line, straight line. Straight line이 뭐예요? Straight line. 그렇죠. 직선함, 고든선함 되겠죠. 그래서 룰러가 뭐든가요? 자란 뜻도 있고 뭐 통치자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자겠죠. 오케이. 저는 자를 사용했습니다. I used the ruler. 뭐 하기 위하여? To draw a straight line. Straight line을 draw하기 위해서 ruler를 사용했다. 그다음에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This is a very thing book. 그렇죠. 여러분 interesting은 중1, 1학기 때 정말 중요한 단어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interesting의 뜻은 어떤 흥미진진한, 재미있는 하면 되겠죠. 재미있는.
오케이. 그래서 recommend 뭐든가요? 그렇죠. 추천하다죠. 그렇죠. 페이스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됐습니까? like 또는 recommend. 됐습니까? 그것을 너에게 추천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책이야. This is a very interesting book. 나는 그것을 너에게 추천해. I recommend it to you. 보낸대. 그 다음에, can you speak, 뭐예요? Can you speak? 그렇죠. Can you speak Chinese? Chinese의 뜻은 몇 개? 세 개죠. 그렇죠. 맞습니다. Okay. Chinese는 제일 먼저 어떤? 중국의. 그 다음에 누구? 중국인.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말? 중국어. 이런 뜻이 있죠. 오케이. 아메리카란 단어로부터 아메리카란 단어부터 뭐가 나오냐면 아메리칸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아메리칸의 뜻은 1번 어떤 미국의 누구? 미국인. 그다음에 세 번째 뭐? 미국어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으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죠. 미국어는 없죠. 그렇죠? 잉글리시를 쓰니까요. 대신 이런 말은 있어. American English라는 단어도 있어요. American English라든지, 뭐, English English라든지, 또는 Australian English, Korean English, 뭐, Philippines English,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American English가 뭘까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Australian English는 당연히 호주식, 그렇죠. 호주식 영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좀더 나이가 들게 되면 토익이나 토플 같은 시험을 치게 되고요. 칠 수밖에 없죠, 뭐. 안 치고는 뭐할 수가 없으니까. 토익, 토플 같은 걸 치면 듣기 시험에서 세 명이 듣기를 읽어줘요. 듣기를 우리는 여러분들은 두번 읽어주죠. 한번 읽어주나요? 두번 읽어주죠. 그렇죠. 근데 토익이나 토플에서는 세번 읽어주는데 세번 읽어주는 사람이 다 달라. 한 사람은 아메리칸 잉글리시로 들려주고 한 사람은 잉글리시 잉글리시로 들려주고 나머지 한 사람은 Australian English로 이렇게 세번 듣게 해줘요.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서로 발음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서 준비됐죠? 가볼까요? Can you add some salt to the soup? 그래서 스프 맛이 지금 어떻길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짜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Can you add some salt to the soup? 이렇게, 아, 수프가 짤때 이렇게 얘기합니까? Can you add? 뭐 해줄 수 있겠니? 추가해 줄수 있겠니? 더 넣어줄 수 있겠니? 무엇을? 약간의 소금을 어디다가? 수프에다가. 수프가 짤때 이렇게 부탁합니까? 아니죠. 싱거울 때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시작. They went to the forest to live among the trees. 됐습니까? 자, 어멍이란 단어는 조금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어멍의 뜻이 뭐든가요? 그렇죠.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죠. 전치사고요. 뭐뭐 사이에 하면 B로 시작하는 건뭐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Between. Between의 뜻도 뭐예요? 뭐뭐 사이에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왜? 자, Between은 몇개 사이에? 그렇죠. 이건 둘 사이에 할때 쓰는 거고요. Among은 셋 이상 사이에 할때 씁니다. 됐습니다. 별걸 다 구분하네요. 그러니까 Between은 둘 사이에고요. Among은 누구누구들 사이에 할 때. 뭐, they went to the forest. 그들은 숲속으로 갔대죠. 왜? To live among the trees. 나무들 사이에서 살기 위하여. 뭐야. 자기주도 학습 교재는 어떻게 준비되어 가나요? 예. 영어 보고 한글 하는 거예요, 단어 대신에. 단어 대신은 영어 보고 한글 연습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패턴 만들기를 해야 되는 연습, 그거 익힘 숙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로 녹음을 해야 네, 그걸로 녹음하라. 됐습니까? 아니면 의미 제시로 할수 있으면 의미 제시로 해도 되고요. 난다 외웠어. 이제 지겨워 죽겠어. 나 의미 제시로 하고 끝낼래. 다시 들죠. 아, 나 아직 좀덜 배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단어 제시도 해도 되고요. 목표는 의미 제시로 영어를 하는 게 목표인데요. 좀 어려울까 봐 선생님이 난이도를 낮춰놓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워크북이 있었고요. 이 강의는 언제쯤이면 숙제를 해올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참 그래. 교재는 준비 잘 돼가? 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뉴런하고. 네? 언제까지 뭐야 준비할 건데? 마냥 기다릴 순 없고요.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 끝났죠? 이거는. 오케이, 그래서 다 끝났잖아 뭐. 끝났을 수 있는데? 덜 했나?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셔플. 오케이, 전기 없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고 어떤 표현이 있나요? Without 뭐? Lacking. 전기 없이 그래. Without power. 또는? Lacking power.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거 뭐죠? 그렇죠, word죠. 그렇죠?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이거? They w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죠? After the storm 하면 되겠죠. 나같이 many people were without or lacking people. Many people were without or lacking power. People이라고 그랬는데, 언제? After the storm이었죠. 이거 many 대신 쓸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A lot of도 있죠. A lot of는 many의 뜻도 되고, much의 뜻도 되고, 둘다 됩니다. Many people were without or lacking power after the storm이었죠. Many people were without lacking power after the storm. 예. 어? 숙제. 프린트해서 줬은 거 어제.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이렇게 생긴 거. 어? 안 받았다고? 왜? 왜? 그럼 넘어가. 형 선생님이 안 주셨든지 제가 안 했든지 뭐 그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집안 전체를 찾아본 후에라는 토막은 어떻게 하면 되죠? After looking for houses. 오, 좋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파 쿠션들 사이에서는 뭐죠? 소파 쿠션들 사이에서 뭐죠? 그렇죠. Between the couch cushion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심했었다가 뭐죠? Relieve의 뜻은 뭐든 뭐 우리가 이건 뭐 이건 words in context 단어가 자매품이잖아. 그렇죠? Relieve를 단어로 했을 건데 relieve는 안심시키다죠. 그렇죠? 그렇죠? 안심시키다죠. relieve의 뜻은 안심시키다. 그러면 relieve가 relieve가 3단변신 relieve, relieved. 그럼 이 사람이 안심시키 그가 안심시킨 거야? 안심당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안심을 시킨 게 아니라 얘 안심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자기가 안심하게 되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 선생님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고 싶은지 알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가 안심했던 게 언제 일이지? 과거의 일이죠. 그럼 그는 안심했었다가 어떻게 되죠? 그가 안심했었다가 어떻게 되죠? He was relieved. 그렇죠. was를 못 썼죠. 맞습니까? 그는 안심했었다. He was relieved. 그렇죠? 그 다음에 where to finally 이거 find 말고 뭐가 있지? Spot his keys between the couch sofas. 다같이 after looking all of the house. After looking all of the house, he was relieved. He was relieved to finally spot his keys. To finally spot his keys. 어디에서? Between the couches, cushions. 마음이 급하니까 막 couch sofas. After looking all over the 눈치챘어, house, he was relieved to finally spot his keys between the couch cushions.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던 것 같아요. 만약 네가 멀리 있는 독수리를 찾는다면 너는 그것을 알아차린다. 비록 보기 힘들지라도 라는 거요. 이거는 뭐였더라?
그렇죠. 나테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어떻게 하면 돼요? 멀린 도수리. On. Eagle is the eagle. 갑자기 문장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네. 어 좋다 그것도. 어. That 쓰고 싶으면 좀 복잡해지는데? On eagle that is in a distance. 하면 되겠죠. 그렇죠. On eagle that is. That is 빼버리고 그냥 an eagle in a distance죠. 멀리 있는 독수리 an eagle in a distan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볼까? 힌트 줄게. Even though it is hard to see죠. 됐습니다. 비록 그것이 보기 힘들지라도 even though it is hard to see. 뭐라고요? 세 번. Even though it is hard to see. 한 번 더. If you spot an eagle in a distance. If you spot an eagle in a distance, you notice it, even though it is hard to see. Even though it is hard to see. 라는 문장이었죠. If you spot an eagle in the distance, you notice it, even though it may be hard to see. Okay, it may be 를 넣네요. Okay, maybe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네가 너무 많은 물건들을 종이가 속에 넣는다면 그것이 뛰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Okay, 그래서 이거 뭐죠? Many things. 에이, 얘는 어디 팔아먹었어? 뭐죠? 그렇죠, too many things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뭐죠? Fit. 그렇죠. 이건 뭐죠? In a paper bag.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It. Carry. 아, 그것이 막 찍고 돌아다녀? 종이 가방이 막 찍고 돌아다녀? Tear is. 그래, tear. 뭐 하다? 찢다. 종이 가방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찍고 돌아다니면서. It will tear it. 그것이 그것을 찢을 것이다. It will tear it. 뭐예요? 뭐예요? 그렇죠. It will rip이죠. 됐습니까? 다같이 If you put too many things in a paper bag. If you put too many things in a paper bag. It will rip. Okay. Rip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찢다와 찢어지다. 여기서 찢어지다라고 쓰였어요. Tear는 찢다밖에 없고요. If you put too many things in a paper bag. It will rip. 그렇습니다. Okay. 그 다음 계속했어. 이게 뭐야? Without a companion. 그렇죠. 그 다음에 여행 가다가 뭐지? Go on a trip. 그렇죠. 그 다음에 혼자가 뭐죠? 응? 그렇죠. 그러면 어, 다 같이 If you go on a trip without a companion, you go alone. 왜 안 해? 네? 혼자 가고 싶다 나는. 그렇죠. 혼자 두 번 시작. 빨리 해. 놀러 왔어? 장난치냐? 도대체 숙제 하나도 안 하면서 말이야.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어? 그렇지. If you go on a trip without a companion. If you go on a trip without a companion. You go alone. 됐습니까? 저 집에서 숙제를 할 시간이 없죠, 그쵸?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뭐 이건 제일 먼저 했는 거죠. 아 제일 먼저 아니고 두 번째로 했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혀가 사용하는 거야, 사용당하는 거야. 뭐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다시 your tongue is used. Your tongue is used for tasting, not for smelling. Not for smelling. 그러니까 오케이 뭐 for 있으니까 not을 빼버렸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실이 뭐예요? Basement. 그렇죠? 땅 위가 뭐예요? Above the ground 하면 되겠죠. Above the ground. 땅 밑에는 below the ground 하면 되는데 앞에 the ground 나왔으니까 그냥 below is로 바꾸죠. 그렇습니까? 다 같이 a basement is below the ground. Below the ground. Not above it.
Not above it. 어, 마음 급하니까 막 헷갈린 형통 트위스트가 생기네요. A basement is below the ground, not above it.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했어요. 많이 했고 넘어가고요. 서랍이 뭐였더라? Drawer. 그렇죠. 그러면 그 서랍들이 깊기 때문에는 어떻게 하면 되지? Because the drawer deep. 응, 서랍들인데 어떡하지? Drawers is? 어, drawer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치? R 해야 되겠죠? 다같이,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그래서, I can fit a lot of clothes in my dresser. I can fit a lot of clothes in my dresser.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I can fit a lot of clothes in my dresser because the drawers are deep. 그다음에 이런 것도 했고 평균 위에가 뭐 평균 위에가 뭐였더라? 에버리지. 에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같이 above average. Above average. 오케이, 대부분의 학생이 뭐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her grades are죠. 다 같이 her grades are. Her grades are above average. Above average.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Or better than most students. 라는 문장.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if, when you spend고요. 그 다음에, 웅덩이가 뭐였더라? Puddle. 얕은, shallow. 뭐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바깥쪽 보호막이 아우터 커버링이었죠. 그렇죠? 만들다 구성하다가 뭐였더라? 메이크업이죠. 여기 that을 쓰는 거 that make up the outer covering of a bird. 뭐라고요? That make up the outer covering of a bird. Fluffy bird. 그 다음에 여기에 뭐뭐 들중하다다 할 때 뭐 쓰죠? 내 친구 들중하다라는 표현 한번 해보자. 내 친구 들중하나? 내 친구들 중 하나 어떻게 할 것 같아? 내 친구들 중 하나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자라난 부분들 중 하나 뭐예요? 플러피 그로우즈죠. One of the fluffy grows죠. 그쵸? 됐습니까? 자라난 부분들 중 하나, 복슬복슬한 부분들 중 하나, One of the fluffy grows. 그럼 내 친구들 중 하나는 뭐겠어? One of my friend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들 중 하나 할 때 전치사 뭘 쓴다? of를 쓴다. 그렇죠? 됐습니까? 왜 너한테 얘기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when you live이죠. When you live 이 마분지 한 장은 어떻게 하죠? 마분지 한 장? 뭐야? 그치, 만들어 바뀌죠? 마분지 한 장을 뭐라 그러던가요? 마분지 한 장 뭐라 그래? 그렇죠. 됐습니까? A piece of cardboard 하면 되겠죠. piece는 장이란 뜻이죠. 다 같이, when you rip a piece of cardboard. When you rip a piece of cardboard, you tear it. You tear it. rip과 tear가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big bill이었고요. 그 다음에 the shape of a bird's beak is adapted to its eating habits and its environment 라는 문장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adapt의 뜻이 뭐였어요? 뭘 것 같아요? adapt 적응하다겠어요? 적응시키다겠어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적응하다겠어요? 적응을 시키다겠어요? 적응시키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썼잖아. 얘의 뜻이 뭐, adapt의 뜻은 뭐 하다인데, 적응시키다죠, 그쵸? 적응시키다. 그러면, 모양이 적응을 시키겠어? 적응을 당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 덥네. 그렇게 써. 이제 아주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겼습니다. 초스피드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왜 이렇게 느려?
Why so sluggish? 오케이.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됐습니까? 시작. 그렇죠. Fluffy 계속. Braid. Covering. 그다음 Cuddle. 그다음 당연한 거죠. Adapted. 그다음 아 저기 있네. Average. 그다음 Dresser. 그다음 Lot up. Eating habit. Drawer. Basement. Fit. 예,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는 shallow environment makeup hard 해도 되고요. outer growth below different 이게 다 아직 안 맞네. 그다음 아 저기구나. relieved. 그다음 in a distance. in the distance couch go on a trip there cardboard 어? 뭐라고? 어? lacking 그렇죠? lacking 그럼 hard to see companion notice cushion even though okay 이게 단가? 다네. 진짜 빠르게 끝났네요. lacking, lacking. 정신을 차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네. 오케이. 다 풀어왔죠? 네, 볼까요? 워크브. 저 좋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 났네요. 원래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오케이, 50점이네. 여기다. 1번. 형님, above. 언더. 네, 계속해서 수민이. 오케이, deep is too shallow or as tall is too short. 하셨고 이거 하면 되겠네. Spot is to be as one is to locate. 오케이, locate. Very good. 그래서 이거 이. 네. 잘 모르겠습니까? 오케이, 수민이. earn bring in 인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흥민이 here is to here 인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강이 without is to with as above is to below 인 것 같다. 오케이. 계속해서 흥민이 Okay, Mark is to human인 것 같다. Okay, 수민이. Break is to window인 것 같다. Okay, 이강이. Better is to front and sure is to. Okay, 뭡니까? Turtle인 것 같다. Okay, 그러면 볼게요. 일단 above가 뭐야? Above. 뭐뭐 위에죠? Below는 뭐뭐 아래에 밑에 있고, 그럼 over는 뭐뭐
위에, 언더는 뭐뭐? 밑에. 그쵸? 서로 반대말, 반대말이고, above하고 over는 또 비슷한 말, below하고 under도 비슷한 말 관계죠. deep은? 깊은, shallow는? 얕은, tall은? 키 큰, short는? 키 작은, 또는 길이가 짧은. spot은? 찾다, 찾으려면 뭘 사용, 뭐 해야 돼요? see, 봐야 되겠죠? find, 뭐 하다? 찾다, locate, 뭐 하다? 찾다, 그렇죠? 같은 말 관계죠, 찾다. 또는 위치를 정하다, 위치를 정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spot과 see가 비슷한 말이고, find하고 locate가 비슷한 말 관계다. 유의 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spend는 소비하다, 쓰다, payout은 소비하다죠. 그렇죠. 지불하다니까.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소비하다, 지불하다니까. spend, pay out 같은 말이고 earn 뭐 하다? 돈 같은 것을 벌다. bring in 뭐 하다? 밖으로 다 주고 나가는 거야?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가져오다. 서로 비슷한 관계죠. 됐습니까? earn money, bring in money. 됐습니까? 돈 벌다. earn money, bring in money. 돈 쓰다. spend money, pay out money. 됐습니까? 그럼 spend하고 earn 또 무슨 관계? 반대말이죠. 그래서 spend, earn, spend, pay out, 비슷한 말, earn, bring in, 비슷한 말. 또 반대말. tongue은 뭐 할 때 쓰고, taste 할 때 쓰고, ear는 뭐 할 때 써요? hear 할 때 쓰겠죠. 다음 without의 뜻은 뭐뭐? 없이. with은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와 함께. above, 뭐뭐? 위에, below, 뭐뭐, 밑에. 반대말, 반대말. 또 같은 말, 같은 말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죠. 서로 반대말, 반대말. 그 다음에, beak는 뭐예요? 부리, bird는 새, mouth는 입, human은 사람. 사람 입에 불이 안 달려있죠. rip, 뭐 하다? 찢다 또는 찢어지다. 그러면 뭐, 가방을 찢다란 말을 만들 수 있겠죠. 가방을 찢다, rip a bag. 됐습니까? 책 너무 많이 놓으면, rip a bag 하겠죠. break 뭐하다? 깨다? 깨지다. break a window. 창문 깨다. 이런 관계죠. 말이 만들어지는 관계죠. rip a bag, break a window. 그 다음에 feather는 뭐고? 깃털이고, bird는 새. bird는 뭘 갖고 있고? feather를 갖고 있고, shell이 뭐든가요? 그렇죠. 껍질이죠. turtle이 뭐든가요? 그렇죠. turtle은 shell을 갖고 있는 이런 관계가 완성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시간이 될래나?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일단 어너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Above is to below as over is to 그렇죠, under. 그 다음 계속해서 deep is too shallow as tall is too short. 그 다음 계속해서 spot is to see as find is to 그렇죠, locate. 어, 여러분들 잘 못 봤던 단어죠? 위치를 발견하다 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가볼까요? spend is to pay out, earn is to 그렇죠, bring in이죠. bring in, bring 데리고다, in 안으로. 그 다음 계속해서 tongue is to taste as ear is to hear. 오케이, 한 사람 목소리 안 들리고 계속해서 without is to with as above is to 그렇죠, below, under. 뭐 below 써도 되고 여기 답은 뭐 under 써도 가능하겠죠. 서로 반대말 관계. 오케이, 그다음 거 준비됐죠? 가볼까요? big is to bird as mouth is to human. 그렇죠, human 말고도 많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도 써도 됩니다. 계속해서 rip is to back as break is to window. 그렇죠, 뭐 window 해도 되고 뭐 이런 거 써도 되겠죠. vase. 그렇죠. vase가 뭐예요? 아무도 모른다, 꽃병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마지막 거 볼까요? feather is to bird as shell is to 그렇죠, turtle.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네, 숙제 덜 한 친구들은 마무리 하시고요. 수고했습니다.